안녕하십니까. 불말의 꽃파리 이대환입니다. 2월 10일 오늘 태어나신 분 다시 한번 생일을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그러면서 오늘의 탄생과 2월 10일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월 10일 탄생하는 바로 스위트피입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저도 이 식물을 이름은 정말 낯이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스위트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 오늘 태어나신 분 그리고 이 영상은 만약에 주변에 2월 10일에 태어나신 친구나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친구야 오늘의 탄생하는 바로 스위트피라고 해. 스위트피는 꽃말이 기쁨이고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졌단다 라고 꽃 전도사로서 친구나 지인에게도 한번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스위트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스위트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. 스위트피는 이름에서도 이제 스위트 스위트라는 게 달콤하다라는 걸 뜻하고 피라고 하는 것이 단어 해석이 좀 애매한 관계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스위트피가 굉장히 낯익은 그런 이름이거든요. 제가 이거 어디서 분명히 봤을 텐데 스위트피의 모양이 지금 다시 보니까 나비처럼 생겼네요. 꽃잎의 모양이 꼭 나비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그 꽃말도 그렇게 어떤 나비가 날아온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기쁨을 이렇게 유추해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. 스위트피의 특징 간단하게 알아보면 스위트피를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해요. 먹을 수 있는 식물인데 요즘에 이제 관상용으로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한 스위트피는 다양한 컬러가 있다고 해요. 다양한 컬러, 연두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다양한 컬러가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. 세 번째, 마지막은 이제 햇빛을 좋아해요. 다시 말해서 장일성 식물이라고도 하는데 오랫동안 햇빛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. 또한 여름이나 겨울이나 봄에도 꽃을 피워내는 참 기특한 꽃이네요. 그렇습니다. 꼭 콩과 집안이고요. 시칠리섬이 고향입니다. 자, 스위트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에서 성찰이라고 한다면 꽃말은 기쁨이잖아요. 갑자기 솔로몬 이야기가 떠오릅니다.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일본의 괴물투수라고 하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그 선수도 자기의 어떤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기라고 하는 어떤 그 인생의 삶의 지침을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기쁨이 또 사라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럴 때마다 그런 기쁨이라든지 행복에 너무 내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는 중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꽃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오늘의 탄생과 2월 10일 스위트피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불멸꽃파리 이대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